자, 여러분, 복지사님 영상을 보셨죠? 영상을 보시면은 랩BTC, WBTC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, 랩BTC가 바로 이겁니다. 플레어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랩이라는 게 보이죠, 랩. 그래서 이 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USDT가 이렇게, 아직 테스트라서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는데, XRP로 하면 이렇게 XUSD, 뭐 XRP로 하면은 FXRP,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변환이 되면 디파이 세계로 들어온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WBTC, 랩BTC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랩BTC라고 합니다. 랩, WBTC 기억하십니다. 우리 배워야죠, 하나씩 하나씩. 저도 용어는 몰랐어요. 근데 그거 알고 가셔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